요즘에 간병인 지원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요. 간병인 지원보험이 어떤 보험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엑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병인 보험 혹은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에 각 사마다 간병인 보험 혹은 간병비 보험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보험 자체가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정상인들, 병력이 없으신 분들만 보험 가입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보험 시장도 안 좋고 병력이 누구나 조금씩은 있다 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암 기왕력자, 암에 진단받으신 분들도 가입이 되는 보험으로 요즘에 많이들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력이 좀만 있다 할지라도 가입이 거절됐거나 아니면 인수 자체가 불가됐는데 지금 현재는 3.1보험이죠. 3개월 이내에 병원 간접 또는 1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내용만 없으면은 이 간병비 보험 혹은 간병인 지원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고지혈증이 있어도 약을 복용해도 가입을 해주고요. 심지어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수를 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더라도 약 120가지의 예외 질병으로서 인수를 해주고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발목 잡아서 가입이 안 됐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조건 하나도 없이 가입을 해준다는 거죠. 매우 좋겠죠. 게다가 50대나 60대의 고연령층인 분들께서도 간병인 보험은 꼭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보험료가 약간은 비싸다 할지라도 인수를 해준다는 겁니다. 암 병력이 있으면 5년이 지나야 보험을 가입해주지만 암 기왕력이 5년 이내에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가입을 해주는 이 간병비 보험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의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3대 진단도 있지만 가장 포커스는 간병인 입원일당이죠.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나 질병 시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질병에 의해서 입원했으면은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보장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그래서 멜치나 KB, 그리고 동부와, DB 손해보험이죠. 여러 가지 손해보험에서 지금 많이들 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입원을 해서 사소한 감기서부터 중대 질환까지 어떤 수만 가지의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했을 경우 요즘에 유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일도 하고 요즘에 워낙 바쁘잖아요. 그래서 간병인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간병인을 정말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가게 되면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물론 실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병원비는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환자가 본인 스스로 거동을 못하거나 움직이지 못할 때 이럴 때 간병인이 필요한데요. 병원비 외에 간병인을 만약에 10일이나 한 달 혹은 장기적으로 간병인을 쓰게 되면은 병원비 외에 간병인을 활용하는 병원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간병비 보험 혹은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360 이내에 180일 한도 내에 보장이 되시고요. 그래서 간병인을 어느 때든 사소한 감기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내가 병원에서 거동을 못하거나 어떤 간병인이 필요했을 때 보장이 1일부터 180일까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간병비 일당은 흔히 최소 7만원부터 많게는 17만원까지 비용이 드는데요. 이럴 때 이 비용을 실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푼도 지원받은 100% 환자 또는 보호자의 몫인데요. 흔히 병원비 치료보다 간병인 비용이 더 크게 발생이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특히 중대질환이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질환 그리고 투석이 필요할 경우 또는 골절이나 교통사고로 정말 장기간 입원했을 경우 병원비보다는 간병인 비용이 무척 많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간병인을 쓰게 되면 정말 집안 자체가 풍지박산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이 간병인 보험이 있으면 정말 부담 없이 한 사고로 365일 내에 180일까지 보장이 되고요. 또 180 지나면은 180일 면책기간 이후에 다시 180일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비용은 비갱신형, 갱신형이 있는 게 아니고 갱신형만 있습니다. 3년 갱신으로 있는데요. 그러면은 60세 기준으로 남성, 여성으로 제가 설계해놨습니다. 진짜 남성이 여성보다 2만원 정도 저렴한데요. 남성인 경우 60세 기준으로 제가 설계해놨습니다. 일단은 갱신형, 일반상해 사망, 그리고 고도 후유장애는
이제 의무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보험료가 70원, 15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날 20년 갱신으로 이제 3년 갱신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간병인 보험 자체가 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상해로 입원했을 경우는 솔직히 질병보단 적잖아요. 그래서 간병인 지원 또는 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병인을 쓰게 되면 180일 한도로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만원에서 17만원까지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 비용 자체가 이제 메르츠화재 제가 메르츠화재 제가 설계했는데요. 메르츠화재에서 이제 간병인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환자 부담금이 전혀 없고 0원입니다. 근데 보험료 좀 비싸죠. 상해료는 9,969원. 질병이 많잖아요. 확률적으로 상해보다는. 그래서 질병으로는 32,540원이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기준으로 60세 기준으로 42,600원이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간병인 지원 또는 만원인데요. 간병인을 쓰게 되면 환자 부담 없이 보험사에서 그 간병인에게 협력업체인 간병인에게 지원금을 내주고요. 아니면 나는 간병인이 필요 없다 이러면은 이번 일단 만원은 환자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원보다는 이 보험은 간병인 지원 보장으로 쓰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간병인 지원을 일당으로 제가 최저 만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여성입니다. 여성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만원 정도는 아니고 13,000원 정도가 비싼데요. 여성 60세 기준으로 제가 설계했는데요. 일단은 최소 이제 이 보험은 포커스가 간병인 지원 일당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 주계약 기본 계약을 최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했고요. 그래서 기본 계약은 일단은 상해사망 후유장애인데 남성 60세보다는 좀 더 보험료가 저렴하네요. 그런데 상해 입원일당 그리고 질병 입원일당 이제 간병인 보험이 좀 더 남성보다 비쌉니다. 왜 남성보다 비싸냐면 일단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평균 수명이 적다 할지라도 남성분은 솔직히 병원에 가면 좀 꾹 참거나 아니면은 좀 병원에 잘 안 가는데 여성분들은 자잘하게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확률적 손해율로 대비해서 이제 보험 개발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진단금이나 사망보장은 남성분이 더 비싼데 이 간병인 지원일당은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보험료가 같은 나이대 13,000원에서 한 14,000원 정도 보험료가 비싸네요. 네, 여기서도 남성분과 동일하게 간병인 지원 또는 만원인데요. 이제 간병인을 쓰게 되면 이제 7만에서 17만원 정도 환자 부담액을 이제 메르츠화재에서 보상을 해주고요. 혹은 간병이 내가 필요 없다. 나 그냥 입원 일단 받고 싶다 하시면 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만원보다는 솔직하게 간병이 7만에서 17만원 정도 보상을 받으신, 17만원 정도 보상을 받으신 게 낫겠죠. 이 보험금 청구할 때는 이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간병인 지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메르츠화재에서 협력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병인지 쓰이는. 그런 협력업체한테 파견을 해서 보상을 따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되면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뭐 병원비 자체가 지불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메르츠화재에서 따로 협력업체한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따로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골에 있는데 시골까지 메르츠가 협력업체 거기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7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되는 간병인은 먼저 환자 본인이 계산을 하고 그 영수증을 메르츠화재로 청구를 하면 메르츠화재에서 환자한테 따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내 모든 병원에서 거의 같이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메르츠화재에서 통해서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병인 지원 일당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내용을 들으시고 어떠세요? 요즘에는 핵가족하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병인이 필요하긴 한데 자녀에게 민폐기증이 싫고 또한 자녀들은 많이 개인적으로 여가생활도 중요하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옆에 간병인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못 움직일 때에는 간병인이 필요한데 이럴 때 메르츠화재나 뭐 KB손해보험 아니면 DB손해보험의 각 회사마다 간병인 지원보험이 있는데 이런 보험은 60세 기준으로 남성분은 4만원 중반 여성분은 6만원대 초반인데요. 이런 보험은 하나씩 있으면 좀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요. 물론 60세가 아니더라도 50대나 40대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한 60세 기준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은 60세인 어르신께서 본인 스스로 이런 문의를 많이 줘서 제가 저번 달에 많은 분께서 가입을 했는데요.
간병인 보험은 아무래도 특히 필요하고요. 어떤 치매나 이런 진단비 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포커스는 간병인이 실제 왔는데 이런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 간병비 보험 혹은 간병인 보험은 필수로 꼭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병인 보험 혹은 간병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